전 1년에 제사가 12번 있는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. 시어머님도 안 계시고 도련님이 결혼을 안 해 20년째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있죠. 명절이면 찾아오는 일가친척만 40여 명. 하루 온종일 상을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. 명절에 친정은 고사하고 엉덩이 붙이고 쉴 틈도 없었죠. 아버지, 제가 말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노총각 도련님의 갑작스런 결혼 선언. 전 결혼 20년 만에 드디어 동서가 생겼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. 당신 좋겠어? 남자로 치면 상병 마로봉 때 드디어 후임이 들어온 거잖아. 아이, 뭐 아무래도 혼자보단 낫겠지. 하지만 동서, 네. 앞으로 고생 좀 할 거야. 나도 20년 동안 매일같이 작은 아가, 얼른 좀 와보거라. 아이고, 다 하고 내 어깨 좀 봐줘. 집안에 한의사 며느리 들어오니 좋구만. 그래. 앞으로 제사 때마다 와서 진료 좀 받아야겠어. 차라리 없을 땐 억울하지라도 않았지. 아하. KBS